자동차용 조명 솔루션 IS LED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이 많이 보셨던 기존의 자동차의 계기판들이죠.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형태로 변경이 될 거고요. 많은 조명들이 기존의 백라이트의 형태에서 화내 형태로 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MCU와 LED 그리고 DCC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MCU에서 LED까지는 클럭과 데이터 라인 두 라인 그리고 각각의 LED에 각각 5V 그라운드만 연결이 되면 되죠. 그래서 PCB를 아트웍을 하더라도 전혀 와이어의 꼬임이 없이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MCU부터 첫 번째 LED까지는 싱글 엔디드 SPI 페리페럴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요. 이 길이는 15cm가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LED와 LED 사이에는 계속해서 2Mbps로 통신이 가능하고요. 최대 4079 LED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와이어의 길이는 사실 그 와이어의 임피던스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다고 하게 되면 길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LED와 LED 사이에는 디퍼런셜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외부 노이즈에 굉장히 강합니다. 왼쪽에 있는 데모를 통해서 오른쪽과 같은 색상들을 여러 가지를 표현이 가능하고요. 시간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표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왼쪽에 있는 보드에 보면 각각의 LED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MCU는 PIC18F EOK42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DCC는 자동차의 12V 배터리를 받아서 5V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MCP16331을 사용했습니다. MCU 같은 경우에는 PIC18을 여기서 사용했지만 SPI 페리페럴이 있는 디바이스는 어떤 거든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MCU의 플래시 메모리 사이즈는 LED를 어떻게 그리고 몇 가지의 시나리오로 표현할 건지에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가 작은 걸 쓸지 큰걸 쓸지가 결정이 됩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DCC 벅에는 자동차에 12V가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출력은 5V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데모를 위해서 USB 파워를 이용해서 바로 MCU와 LED의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MCU에 연결된 버튼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CU와 LED 사이에는 두 라인을 이용한 SPI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MCU와 IS LED 연결 방법인데요. MCU에서는 SPI 페리페럴을 이용하고 뭐 클럭, SPI의 클럭, 그리고 SPI의 출력과 인풋을 두 개를 묶어줍니다. 그리고 IS LED하고 연결하게 되면 구성이 끝나게 됩니다. 5V에 각각 풀업 저항을 하나씩만 연결이 더 되면 되고요. MCU를 이용해서 IS LED만 동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MCU는 8비트부터 16비트, 32비트 어떤든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IS LED만을 제어하는 것은 8비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추가적인 기능이 더 들어갔을 때 16비트나 32비트가 필요할 수도 있게 되고요. 린이라든지 아니면 캔 인터페이스 기능들을 비용 추가 없이 추가할 수도 있고요. 터치나 프로시미티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세이프티 펑션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뭐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희가 제공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뭐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추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몇 가지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LED는 488Hz의 PWM으로 구동이 되고요. 12비트 리졸루션을 가졌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을 충분하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2비트면 사실 4096 스텝이죠. 네, 그리고 RGB LED에 대해서 전류 레벨은 8비트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256 스텝으로 조절이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LED는 최대 4079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2Mbps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LED 개수 30개, 50개, 100개 정도는 거의 실시간으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RGB LED는 각각 25mA, 그리고 50mA,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도 50mA 정도까지 맥시멈 흘릴 수가 있고요. 뭐 티피컬하게 사용하는 전류는 이 값들의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거가 데모 보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칩 한국 지사에서 직접 만든 데모 보드고요. 이 구동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원 연결하시고 여기에다가 바로 꽂으시면 바로 동작을 시작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LED가 RGB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LED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해서 총 20개가 구동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ED 각각이 RGB가 바뀌면서 구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주로 자동차의 실내 조명에 쓰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모를 만들어 봤습니다.
주요 특징들을 보게 되면 이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곳에서는 각각의 LED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패키지에 LED 드라이버하고 RGB LED가 다 내장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한칩 하나에 RGB LED와 LED 드라이버가 같이 다 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신은 최대 2Mbps로 통신을 하고요. 각각은 이거 데이지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에 대해서도 각각 오픈숏에 대해서 디텍션이 가능하고요. 최대 LED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4079개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LED에 대해서 온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마이크로칩에서 MPLAB XID 기반의 굉장히 간단한 코드를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받으셔서 구동하시면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어플리케이션은 뭐 감성 조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자동차 내의 루프 라이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기능들을 하는 어떤 운전자 주변에 또는 이제 도어 쪽 관련된 것들에 대한 라이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백라이트도 물론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현재는 지금 이러한 IS LED를 이용한 타겟하는 시장이 실내 조명이지만 실외 조명까지도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블럭들을 보시면 MCU 그리고 LDO, 이거 5V를 만드는 LDO나 DCC죠. 그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MCU 그리고 각각의 LED가 이렇게 그냥 데이터와 클럭 두 라인만 가지고 계속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데모는 이런 박스 내에 있는 PCB 상태에서 보신 거고요. 지금 이 보시는 부분이 현대자동차의 코나 EV에 있는 전기 충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을 저희가 이제 드러냈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는 이 PCB를 이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전을 하면서 얼마큼 충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빠르게 충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